XY 축이 있고 얘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이 있고 XY 축이랑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개 있을까? 그거부터 좀 알아야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3개, 4개. 4개? 일단 여기 좀 보이는 거 요거 하나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일부만 그립시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도 가능하겠죠. 여기 접하는 거 요렇게 될라나? 되겠죠? 여기 있는 원이랑 여기 있는 원은 X 좌표가 플러스 플러스로 같고 예를 들어 얘가 1,1이라면 1, 1 되고 얘가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서 부호는 모르겠지만 얘는 XY 좌표가 같은 거고 2, 4분면이랑 2, 4분면이랑 예를 들어 4, 4분면은 없지만 4, 4분면이 있거나 그러면 XY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a,a예요라고 두면 되는 거고 얘랑 묶어서 이거는 구별을 위해서 b,-b라고 두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시작이 부호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a,a가 반지름이 뭐냐 그러면 반지름이 a입니다. 반지름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지름이 얘를 a,a라고 둔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죠. 얘나 이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서는 똑같이 여기를 b,-b라고 하면 b가 음수니까 양수로 바꿉시다. 얘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b 하면 2, 4분면인 거는 그림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b가 양수고 b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반지름은 B다. 얘는 반지름 A다. 마이너스 A다. 요런 정도 둔 다음에 풀어봅시다. A,A가 이 여기랑 거리가 뭐가 돼야 주면 되느냐면 반지름이 A가 되면 돼요. 그래서 거리는 첫 번째 1, 3, 4분면이 있을 때 거리는 3, 4니까 5가 되고 여기에다가 A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되고 얘가 A가 되면 돼요. 그럼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이거 절대값 A-6으로 할게요. A-6이 뿔마 5A가 되면 되고 플러스 오면 넘겨서 4 마이너스 2분의 3 A는 마이너스 2분의 3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면 넘겨서 6a고 6이니까 a가 1 되겠네. a가 1인 게 양수니까 요점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요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중심의 좌표는 1,1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두 개를 찾고 그 다음에 2, 4분면 4, 4분면에 안 생길 테니까 2, 4분면에 있는 거라면 거리는 똑같죠. 5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7b네요. 마이너스 7b 더하기 6은 b가 되도록 그러면 요거 양수로 바꿉시다. 절대값 속은 상관없으니까 7b-6이 5b가 되든지 마이너스 5b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넘기면 2b는 6이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b는 3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푹 넘으면 12b는 6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b는
2분의 1이 되거나, 그럼 3이면 3, 마이너스 3,3이죠. B가 양수. 마이너스 3,3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중심을 결정한다.